궁금한 게 있는데 실밥만 터져가지고 올해 자고에 종이컵 끼우나? 어, 예, 예전에 그랬어. 나는 종이컵 아니었어. 아, 그래? 오빤 프링글스 통이었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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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길면 기차. 아! 아, 내가 뭔 소주잔이에요, 진짜. 그거면 감지덕지였지. 저 진짜 요크루트 병으로 했습니다. 아니야, 아폴로. 아, 아. 뭐야? 스피커 떨어졌어, 어우씨. 뭐야, 이 새끼. 아니, 씨, 여기 뭐 장신 나간 새끼 너무 없는 것 같아. 맞았었어. 여캠 탐방하는데 이거 벽 치다가 한번 맞았었거든요. 알죠, 여러분들? 아. 아, 100개 묻혔다고요? 잠시만요. 예, 100개요? 아, 우리 준준님. 아, 100개 팽갈 감사합니다, 준준님. 아, 우리 또 준준님 또 100개로 통큰 팽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안 취했어요. 그래, 이제 조금 진지한 얘기 한번 해보자. 뭐. 형 아까 뭐 커버 치고 뭐 그 이런 쪽으로는 떠나서 얘기하자고. 뭐. 형은 그러면 그 이렇게 서울에서 서울 인천 뭐 이쪽에 계신 남녀 BJ분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나 그래서 안 가는 거야. 네, 좀 이렇게 조금 더 친목질 안 좋게 생각해, 형은? 아니, 나는 이제 내가 자제를 하려고 안 가는 거야. 아, 일부러? 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운영자분들이 맨날 올라오라 해요. 진짜로. 왜냐면 아, 서울에 더 이제 공식 방송이나 공식 방송 이럴 때 내가 섭외가 너무 힘들어서. 아, 그건 맞지. 어, 그래서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는데. 어. 근데 전 일부러 안 가요, 저는. 맞아. 근데 나도 여기서 이제 있다 보니까 뭐 엮여봐야 여기 부산 여캠분들 몇몇 분, 한 두세 분. 뭐 그런 분들 아니면은 이제 무엔터 형들만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방송적으로 엮여도 뭐 구설수 일어날 일도 없고. 어, 그렇죠. 그런 엔터니까 같은 가족이니까. 아니, 그래서 팝이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겠죠. 왜냐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봐요. 직장 상사예요. 직장 상사인데 사원인데 말을 존나 안 들어. 당연히 좀 약간 안 좋게 보는 건 맞죠. 근데 저는 무엔터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엔터가 서울 다 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때 고려하는데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오빠는 파피가 되기는 싫어? 아니, 파피 받으면 좋지. 왜? 주면 받지. 왜? 이번 년도에 파피 됐으면 좋겠어. 나도 됐으면 좋겠어.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좋은 거는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부산 대장? 진짜. 그치, 그치. 근데 이미 대장이야. 아이, 범프 형이지. 아, 맞네. 부산에 좀 남아가지고. 아니야. 왜냐면 서울 인천 가잖아요? 그럼 똑같아져요. 진짜. 어. 서울 인천 가면 뭐가 똑같아져. 근데 부산에 있으니까 좀 약간 그나마 똑같은 방송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다른 게스트들도 만나고 뭐 그러는 거지. 저도 올해는 베이비 따려고 노력해봐야죠. 열심히. 근데 운영자분들이 무엔트를 진짜 좋아해요. 다재다능한 사람 많다고. 이번에 기우다 형 그 MC 하는 거고 운영자분들 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럼 완전 땡큐지. 아프리카 측에선. 어, 진짜. 완전 땡큐지. 어. 그래서 아마 이번 년도 저기 그 뭐야 사회에 뭐 대상이나 뭐 중요한데 기윤아 형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주얼이 너무 썩어서 그런데. 와, 근데 진짜 외식고기 같긴 한데. 꾸미면 되지. 아, 아니 꾸미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알지. 이게 비율이 중요해. 비율이. 비율이 중요한데 솔직히 최근 형은 좀 뚱뚱한데도 비율 같은 게 괜찮잖아. 키가 크고 이래가지고 멕시코기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것들은 목 타고 이제 하는데 놔두고 밟고 올라서라는 데지. 그렇긴 한데
너무 열심히 곡이라서. 그리고 사투리가 너무 강해서. 아, 그래도 진짜 잘하시더라. 그 주먹이 온다랑. 그리고 거포 양이 진짜 완전 좋아해요. 아, 그치. 스포츠 BJ 또. 스포츠 BJ에서. 워터비지. 그냥 스포츠계의 응. 철구 형이, 철구 형님이지. 맞아. 육아도 하다. 맞아. 이번에 제가 공식 방송은 아닌데 기획하고 있는 거 있는데 이제 카메라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그거 촬영팀 불러서 할 건데 와. 그거 어떤 거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뭐 할 건데 형이? 그 제 방 시청자분들 중에서 봉저씨들이 많잖아요. 사장인 사람들이 많아요. 자영업자. 이제 그 식당을 차린 사람들이 그쵸,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좀 약간 사연 아, 모아가지고 좋네. 아, 그럼 팬 마사지 좀 살려줘라.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무엔터랑 아, 팬분들이랑 다 같이 가가지고 팔아주는 거야. 아 그치. 그래서 하루 매출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전에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하루 매출 진짜 언제 어떻게 나오는지 주작 없이 다 보여주고. 와. 좋다 좋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산은 형이 한다고 그래? 당연히 내가 해야지. 무통부가 쏜다. 되게 무도충이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도충 아닌데? 무도회사도 하긴 무도회사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 그거는 쏜다잖아. 옛날에 신동엽이 하는 그 신장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차려줘가지고 그런 프로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습 공격이 아니에요. 무도랑 다른 거예요. 예.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괜찮네. 왜냐면, 진짜, 봉빠기 형님들 중에 좀 약간 사업하는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 근데 좀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어. 홍보도 해줄 겸, 그리고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서, 예. 웃음 포인트가 뭐냐고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능력껏 찾아야죠. 쭈구리 형님 편의점 하자고 하는데, 그건 이미 망해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월에 30-40씩 손해보고 계신데. 네, 그거는 아, 이미 망했어. 그런 것들은 못해요, 네. 제가. 예. 네. 가슴이 아프다. 네. 아, 저 형은 적자 보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적자 보는 건 둘째치고, 그것 때문에 탈모 진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대. 그게 손해인 거야. 이게 월 100이야, 나중에 심으려면. 한 달에 100씩 뽑힌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좀 반응 시청자분들 반응 보고 좋으면은 한번 진행해보려고요. 그래. 일단은 슌데리안 그거는 별개로 갈 거예요. 별개로 갈 거예요. 아! 그 컵스가 뭐야? 아 원래 기획하던 그 있었어? 아니 이번에 기획했어. 컵밥. 야 이 새끼야 부국 할인만큼 왜 상가 깎아버래? 아 저 새끼 때문에 악몽 꺼. 씨발 꿈에서 노포. 예, 그 아줌마 알지? 노포 주워가는 아줌마. 아니 왜 상가 깎아 빨리? 저 새끼 때문에 진짜 꿈에서 시달려. 좋다. 아 우리 팡이 딱 기분 좋게 그래. 너 이제 딱 거기서 그래, 이제 스탑하고 그 기분을 즐겨. 그래. 그러면서 이제 주량을 조금씩 늘리는 거야. 그래. 딱 좋을 때 이렇게 취하면 그렇지. 딱 거기서 이제 스탑하고 그래.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돼. 더 가면은 안 되는 거야. 아 오늘 방송 재밌네. 괜찮네. 아 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클럽을 가면은 근데 아까부터 왜 계속 클럽 타령이야? 너 클럽 가봤어?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서. 가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애가 궁금한 거야. 좀 호기심 왕성한 아이지. 아, 근데 나 이렇게 입고 가면 클럽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진짜 너 혼자 놀겠지. 아 진짜로. 나 혼자 이렇게? 그렇지. 근데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룸에서 논다던데. 아이 그렇지도 않아. 그렇지 않아. 오빠는 스테이지 하나 말해줄게. 돈 많고 잘생긴 사람들은 클럽 안 가. 오빠 말은 듣기 싫어. 아니 맞아. 말해봐. 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진짜 어정쩡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허세 이렇게 하려고 룸 하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당연히 이제 예외는 있겠지만 돈 진짜 많은 사람들 그런데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 출장을 불러? 출장 클럽 이렇게? 출장 클럽? 출장 클럽 뭐야? 출장 클럽 뭐야? 스피커 들고 오는 거지. 많이 가긴 가. 많이 가. 왜냐면은 이게
진짜 돈 내고 편히 노는 것도 있긴 있잖아. 근데 그런 거 흥미 못 느껴. 걔네들은 지겨워. 돈 많이 들고 오히려 술잔 클럽. 클럽 가. 아, 네가 뭐라라고 하는데 또라이 형님 말 들어보니까 클럽 이런 데 안 가더라고. 왠 줄 알아? 네. 막 이제 여자분들한테 이제 들이대야 되잖아. 그런 거 아~ 너무 싫대. 근데 진짜 돈 많은 거 유명하잖아. 아르망디 테이블에 꽂아놓잖아. 알아서 MD들이 꽂아줘. 아 진짜? 어, MD가 형? 뭐야? MD가 그 클럽 일하는 애들인데 그거 유명해져. 가서 맨날 아르망디 꽂아놓고 돈 한 200, 300짜리 그 꼽아놓고 샴페인 꼽아놓고 그러잖아. 정말 그 직원들이 알아서 꽂아줘. 그 손님 관리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여자애들도 돈 받고 알바하는 애들인데 그 남자애가 돈 받고 잘생겼어. 그럼 이제 걔 꼬시려고 막 이제 들이대고 걔네랑 이제 노는 거지 그 남자애들. MD가 삐끼야? 삐끼는 아니고 클럽 직원인데 이제 테이블 팔고 이제 퍼센테이지 떼먹는 애들. 웨이터 느낌? 너가 MD하면 진짜 잘하겠다. 나? 아, 나 B를 못 맞춰 내가. 형이니까 맞추지. 만약에 딴 사람이 형처럼 시켰다 대가리 깼어 소주병을. 아 진짜로 나 형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 은혜 입은 게 많으니까 좋아하는 거야. 나 성격이 있어서 형아처럼 진짜 대가리 깨 소주병을.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에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런 거지 많이 안 좋아하셨으면 대가리... 아 그게 아니라 그 내가 힘들었을 시기에 도와준 사람 난 있잖아. 근데 날 힘들었을 때 버린 사람은 나도 배척이 완전 버려. 무슨 얘기야? 당연하지. 안 돼. 안 돼. 이거는 난 진짜 그랬어. 뭐라고 해야 되지? 힘들었을 때 막 버린 사람들 이렇게 막 방송에서 말하고 그러잖아. 난 말은 안 했어. 아, 그러니까 말하고 이런 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자기한테도 마이너스야. 말한 거 자체가. 뭐하러 말해 그런 걸. 그거는 자기도 살 생활을 못 했다는 거야. 자기 살 깎아먹는 거지. 왜냐면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언제든지 딴 사람한테 서운했을 때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야. 맞아, 맞아.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막 녹취하고 뭐하고.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만약 인기 떨어진다 그러면은 다 버릴 거 알아요 저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딱 무엔터 빼고는 그냥 철구 형 빼고는 그냥 다 버릴 거 같아요. 그건 막 어쩔 수 없는 그 세상 이치인 거 같아요 진짜.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튼 저는 사람 사귈 때 내가 힘든 걸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내 약점이 될 사람은 애초에 저는 아예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아예 취급을 안 해. 나도 많이 배워야겠다. 왜? 말다. 네 진짜 담배 피나요? 아니 아니 진짜 안 핀다. 네 근데 목 관리 진짜 잘해야 된대. 그러니까 네 목 관리 안 하면 진짜 철구 형이랑 감수태 형처럼 돼. 한번 가면 계속 간다. 안 돌아와. 그래 방송을 쉴 수가 없잖아. 근데 내가 진짜 장점인 게 뭐냐면 난 목이 맞다. 와 이 형은 진짜 여기는 미취학 아동인데 목은 흑인이야. 아 진짜로 성대는 흑인이야. 아이씨. 아 성대가 더 커. 아 진짜로. 아 진짜 실화야. 아, 묻혀있네. 나 내가 진짜 근데 목은 진짜 타고났어요. 성대가 흑형이야. 예. 목은 진짜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만은 좀 약간 좋더라고요. 근데 목 한번 돌아가면 절대 안 돌아온다. 맞아, 진짜 안 돌아와. 다 진짜 후회한다. 그래. 철구 형도 후회하고 있고 스태 형도 후회하고 있어. 너가 말할 때도 평소에 신경을 써. 막 목 긁어서 뺑 막 걸리지 말고. 알았어요, 오빠들. 나 물 좀 빼고 올게. 얘 또 둘이 나왔으니까. 아 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물 빼러 갈 때 아 진짜 막 소리 들으라고 막 문을 안 닫고 가. 쪼르르르르르. 진짜로. 아 진짜. 기관지러. 부금이랑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형 지금 단둘이 술 먹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 지금 딱 이제 나 진지하게 좀 고민 하나 있어. 뭔데 말해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합방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 근데 하다 보면 100% 또 노란 얘기가 나오고. 아니 어느 순간 물려하실 거야.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말해줄게. 그러니까 말해줄게. 흥민이가 왜 맨날 내 방송 나오는데 또 흥민 안 나온 줄 알아? 무인토라서 그런 거야. 진짜로. 그래도 어느 순간 물리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 물려. 물릴 수밖에 없어. 사람인지라. 아 진짜 무엔터라서 그런 거야. 무엔터는 아무리 나와도 무엔터면은 모기 소리 나겠지. 왜냐 무엔터니까. 근데 여튼 그
캠이나 이런 면에서 계속 보다 보면 물린단 말이야. 그래서 형한테 말하기 조심스러운 게 형한테 말하면 이 새끼 좀 대가리 컸다고 부르지 말라는 건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제 방송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말을 못하겠어. 형이 진작에 봐드리잖아. 방송 있던 형이 뭐 이 새끼 하면서 편하게 말하지만 나랑 개인적으로 있을 때 조금 이제 그래도 나를 막 그렇게 막대하진 않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만 불러라 이 십새끼야 이 말이잖아. 아니야 그건 아닌데 형이 이렇게 조금 그걸 뭐라 하지? 그 강약 조절을 좀 해달라 이거지. 아~ 너무 연작으로 따다다다다 부르는 것보다 하루 걸러 이틀 걸러 이렇게 한 번씩 부르면 얼마나 좋아. 아 그러니까 좀 완급 조절을 해달라. 내만 그거야. 자유시간 좀 달라. 아 자유시간이 아니라 물릴까봐 시청자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즉슨 왜 240시간을 앞두고 그 말을 하는데. 아! 아 그게 아니라 괜히 이제 물릴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러지. 아니 240시간 전... 아 240시간 끝나고 나면 안 부를게. 아 그땐 도와주지 나고 당연히 와서 형이 부르면 하지. 240시간 뻔히 힘든 거 아니까. 이제 슬슬 이제 서울 가고 싶나 보네요. 아 뭔 소리. 와 이렇게 정치질하네 또. 난 사상 저기 전세 아파트 얻는 게 소원이라니까. 부산이 좋아 서울이 좋아? 부산이 훨씬 좋아. 서울은 진짜 씨발 동물의 왕국이야. 아 진짜 왜? 어? 진짜로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썰 듣고 뭐 하잖아? 와 씨발 이거는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사이트도 아니고 못 들어줘. 아 이런 데가 조금 이렇게 평화롭고 순수하고 좋아요. 근데 감전동이 좀 좋은 게 집값이 싸. 아니 그것도 있지. 그치? 근데 방송하기 딱 최적화가 돼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진짜로. 정말로 너무 좋아. 진짜 방송 생각밖에 할 게 없으니까. 아 근데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집값이 평당 850이더라고요. 아, 엄청 오른 거지 그러면. 맞죠?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네. 많이 오른 거일 거예요. 사상이랑 저기 많이 개발되고 역세권 생기고. 어. 그래서 오른 거겠지. 아 개싼 거예요? 서울은 당연히 엄청, 평당 얼마일 까 서울은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억당이 하지 않나? 아니 평당. 그래 억 하잖아 강남 가면은. 평당. 그래 강남 가면 한 평에 1억 하잖아. 아, 그 정도. 완전 그건 메인 자리 아니잖아. 그 정도까지 아니고. 내가 살던 데가 25평인가 26평인데 2천에 110이었어. 아니 그걸 이제 그렇게 하면 실감은 안 나고. 그것도 완전 그냥 달동네 같은 데였어. 그냥 산 위에 알잖아. 형 언덕. 우리 집 알잖아. 2천에 110이었어 우리가. 아 그래 명동이 1억이랬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말했어 그때. 평당. 응. 아 근데. 어우 서울은 진짜 여러분들 강남에 뭐 한 20평 집 자기 있다 그럼 완전 개 성공한 거예요. 진짜 성공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너무 비싸. 그 저 월세 110 살다가 여기 와서 월 20 내니까 진짜 편해. 너무 편해. 그래 부담도 안 되고. 왜냐면 월 110씩 낸다. 막말로 씨발 나 별풍리액션 그 집주인이어야 돼. 나 다 갖다 주고 있어 씨발. 예 게임에 쓰고 월세 주고 하나 남는 게 없어요. 110씩 내면 한 달에. 아디에서 내가 이제 그 뭐야 솔직히 말해서 그 또라이 형님 집 가봤을 때 강남이잖아. 아, 근데 별로 안 큰데 왜 이렇게 돈 많죠? 이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아니네. 비싸지 그런 데가. 엄청 완전 비싸. 비싼 거지. 일단 인테리어 이쁜 것도 그렇고 그런 집이 엄청 비싸지. 또라이 형님 집. 그거는 또 10억이 넘는다더라고. 넘지. 대박이다. 진짜. 근데 그 아저씨는 나를 너무. 무슨 악랄한 여자로 생각하나봐. 네. 어? 나를 너무 극혐하더라. 그냥 진짜 무슨 팡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우 걔는 이야기도 꺼내주나 이렇게 하더라 진짜. 아니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BJ를 진짜 장난감으로 그래. 생각해. 근데 또 만나보면은 진짜 사람 좋아. 사람 진짜 좋아. 그 좀 약간 그런 게 있어. 좀 여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쿨하더라고. 맞아. 딱 자기 프라이드도 딱 있고 같이 그냥 자기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괜찮아. 그런 게 아예 없더라고. 그래, 그러려니. 근데 그런 사람들 무서운 게 자기한테 만약에 피해가 온다. 와 그러면 가만히 칼 가야지. 칼 바로 그냥 이제 딱 하더라고. 근데 원래 다 똑같지 않나 사람이란 게? 아니야 너도 이제 보면은 이제 나한테 피해가 와도 가만히 이렇게 그냥 수그러들 때가 많아. 세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아니 너 얘랑 두 살 차이 나잖아. 한 살 차인데. 아 진짜로? 어. 나 빠른 년생이니까 96으로 치면. 아 나 서른도. 아 넌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척하는 거야 진짜로? 든 척이 아니야. 왜 내가 척을 뭐하러 하냐? 아 아니 근데 얘 그거 알아? 초반에 방송 처음 했을 때 군필이라고 구라친 거. 어. 나이 구라쳤다. 24살 군필이었지 그때. 20살 때. 24살 군필.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방송 껐을 때도 어, 얘기하고 이러면은 아 얘가 그냥 나랑 동갑 아니면은 그냥 한 살 동생이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자세히 생각 어, 얘 말을 들어보고 자세히 생각해보면 나랑 6살 차이가 나. 91년생이잖아요. 4살 차이지 빡대가리라. 아. 우리 누나랑 동갑이야 형이. 아 진짜? 누나랑 91년생 양띠 맞지? 누나 이쁘셔? 나만 왕 따지기지 마. 누나 우리 누나 그 유순아님 닮았어. 어? 유순아님. 왜? 아니 그냥 말해. 아 닮으셨다고 말한 건데. 어어어. 어 그래? 자. 아니 그러면 남자친구는 있으셔? 아니 뭐 없으면 어쩔 건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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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있어. 어 아니 그러면은 저기 어. 그 뭐야 어. 만약에 누나를 무엔터 멤버 중에서 한 명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 누구 소개시켜 줄 건데? 아 그냥 죽지 내가. 아 진짜로. 아 그럼 파은기는 너희 누나한테. 아 진짜 솔직하게. 미안한데 우리 언니는 신경도 안 써 이쪽 세계. 아니 아니 그래도 아, 아, 신경 안 쓰는데 어 당연히 어 신경 안 쓰는데 소개시켜 주고 싶다면 만약에 소개시켜 줘야 된다면 어 어려워. 근데 이 누나가 의대생이야. 아, 알아 알아 알아. 아, 진짜. 누나 아니. 의대생 그다음에 동생도 공부 잘하지 않나? 응. 어. 야 이게 아. 이게 고, 나는 아 여러분들 그거 혹시 들으신 분들 있어요? 이게 원래 예체능 쪽이 조금 이제 타고난 거고 그다음에 공부가 좀 노력으로 된다 이런 말 있잖아. 근데 반대래 아시죠? 공부가 타고나야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예체능이 오히려 노력으로 되는 거야. 맞아 맞아. 어 그건 다 이제 개인마다 다른 아, 거지. 개인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그렇다더라고 과학적으로. 공부머리가 따로 있다더래.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좀 이제 공부 잘하는 집안은 다 잘하고 어. 아, 둘 다 타고나야 되지만 이게 더 심하대. 공부 재능이 더 크대. 근데 왜 난 셋 중에서 둘째가 제일 이렇게 할까? 나는 원래 이제 좀 약간 셋 이렇게 있을 때는 둘째가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고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고. 입장이 남서야 나는 어. 좀 약간 이 밑에서도 치하고 밑에서도 이제 치대고 이러니까 좀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기 그 뭐야 너는 그래도 집에서 제일 돈 그래 네가 네가 어떻게 보면 기둥 아니야 지금? 그래 네가 기둥 아니야 우리 집 가장이야. 그래 진짜. 지금 내가 듣기로는 뭐 의대 그 누님 그 대학비도 너가 다 내고 아니 그거는 학비는 언니는 학비를 제외야. 왜냐면 과탑이기 때문에 아 장학생 전액 장학금 항상 진짜 그거 내가 그건 언니는 엘리트네. 우리 집이 어려우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는 마인드 자체부터가 이렇게 해서 항상 공부를 해. 그래서 진짜 그냥 언니는 원래 부담감 안 주려고 집에? 어어 어. 의대에서 과탑이면은 와 나중에 진짜 탑 중에 탑인데 진짜로 어 팡이한테 투자 좀 많이 해놔야겠다. 어, 그렇지. 혹시 뭐 어, 의대 쪽에서도 어디 쪽? 그게 뭐야? 아, 그러니까 전공이 이제 전공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성형외과 쪽 아니면 뭐 이렇게. 어. 미안한데 그건 말해줄 수가 없어. 어, 그렇지. 다음에 우리 언니가 졸업하면 말해줄게. 아니 너가 모르는 거겠지 솔직히 말해서. 어 사실 그건 맞아. 이거 몰라서 그냥 말해준다는 거겠지. 그냥 그쪽으로 공부하는 책만 봤어. 아, 아니 내 형 이제 또 말 나온 김에 슬쩍만 물어보는 건데 빈혁이 가면 뭐 이렇게 소개시켜달라 아, 아 그런 거 말고 욕심 내본 적 없어? 뭘? 왜 광고 보면 막 진짜 엄청난 남성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맨 남성 의원 선수 막 존나 크게 바뀌었잖아. 성형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거 보고 아 씨발 저거 진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나? 그건 근데 그건 뭔데? 여기 생각해본 적 있어? 아니 그냥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 이제 모그타에서 철구 형이 딱 내 거 보더니 와 형 임마 많이 도와줄게. 아아와 그냥 나는 뭐 다 이제 좀 안 좋게 태어났어 진짜. 아 어 지점토를 붙이다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내가 색칠해 줄게 진짜처럼. 어, 얘가 또 포토샵은 또 잘하니까. 그렇지. 이것도 뭐 저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아니야, 중요해. 아, 아 진짜로. 난 진짜 딱 그 생각했어. 어,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했는데 와 진짜 군대 딱 갔다 오니까 느껴지더라. 중요하더라고. 아니 의조시라뇨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난 네. 저런 거는 이제 웃으면서 넘기겠는데 벌에 쏘이자 봉준하는 진짜 족같네요 그냥. 예. 아 이제 욕을 안 하려고 해도 욕을 할 수밖에 없네 그냥. 와 나 빡쳐버리네 그냥. 어. 아 나 진짜 별풍 미션으로 만약에 진짜 별풍 미션으로 누가 그거 해줘 스폰으로 금명 받을 생각 있어? 근데 난 그런 건 난 내 몸에 난 내 몸에 손을 안, 하나도 안 대고 싶어. 그래서 치과도 안 가는 거잖아. 그대로 5년 뒤에 그 형 소원대로 벽에 똥 치라고 죽으면 돼. 아, 진짜로 이 형 소원이 방송에 그 벽에 똥 치라 할 때까지 이제 방송하고 싶다 이건데 지금 이 컨디션이면 5년 뒤에 이제 똥 치라고 갈 거예요. 예. 네. 그냥 죽으시면 돼요. 아하. 진짜 형 병원도 좀 가고 치과도 가고 살도 좀 빼고 해. 왜 이렇게 해서 죽으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형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치과 그거 신경 다 썩으면 어쩔 건데. 네, 진짜. 이빨이야 지금 썩으면 그냥 씨 돈도 좀 있겠다 뽑고 임플란트 박아버리면 되는데 형 뿌리 썩으면 답도 없어 다 파내야 되고. 형 지금 피 줄줄 흐르는 거 보니까 저 뿌리 썩은 건데. 진짜 후회해요. 그거 제곱이야. 딴 데는 곱셈이지 저기 치과비는 제곱으로 뛰어버려 더 썩으면. 아 근데 치과는 아, 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가야 되니까 형 양치할 때 피나는 건 잇몸에 움직이는 건데. 그래? 당연하지. 예술 많이 됐네. 왜? 아 뭐 진짜 여자가 술 취하면 이뻐 보인다는데 아, 그 말이 트루? 아, 나 하나도 없어 진짜. 아, 너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나이 컸다. 아니 나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녀 사이엔 남녀, 여동생, 뭐 오빠 사이엔 그 진짜 동생, 남녀, 친구 사이가 없다. 아니. 얘는 진짜 얘 보고 느꼈어. 나도 없다고 느꼈거든. 남녀 사이엔 친구가 없다, 동생이 없다. 얘는 정말 동생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인디언이네. 조금 조화종 느낌이 있긴 하네. 네? 아, 인디언 존나 웃기네. 아 그래 조이의 족 조이의 족. 어, 그 느낌 좀 있네요. 뮬란. 아 뮬란 좀 닮았네 그러네. 그만해. 뮬란 닮았네. 뮬란인데 이제 저기 뭐. 그만해. 아, 진짜 죽구나. 하율이랑 사겨. 아! 하율이야! 왜 갑자기 왜 하율이도 왜? 어? 하율이 뭐 아, 뮬란 이뻐 그래. 왜 하율이 뭐 왜? 그냥 사겨 그냥. 아왜 그렇게 사귀는 거야? 아니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데 둘이? 사귀는 거 같아? 아니면 좀 약간 호감 있는 거 같아 둘이? 둘이 그냥 뭐 아휴 속꽃장만인가 이거. 아, 뭔 소리야. 아, 그런 거 없어. 그냥 오늘 아 진짜 팩트만 말할게. 내가 뭐 다른 BJ한테 욕 먹는다고 해가지고 지 혼자 발광해가지고 뭐 흥분한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어제 그냥 하율님 얘기 잠시 나왔는데 발광해가지고 오늘 혼자 발발거리더라고. 나 나다 챙겨 나나. 아니 열받잖아. 아, 나 진짜. 아니 내 방송 많이 도와. 나는 팡이가 그랬어도 나는 말했을 거야 내 소리. 연병하고 왔자인데 나는 왜 안 챙겨줘 그러면? 어? 내가 다른 방에서 욕 먹고 있으면. 형이 욕먹어서 봉빠개 형들이 가서 이미 다 죽여놨어. 뭔 소리야 씨방. 어 7천 봉빠개 가서 대가리 다 찢어놨지 그 BJ. 근데 걔는 진짜 나약한 존재잖아. 어. 너무 추천 좀 받아 진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래? 아니 진짜 오빠가 추천을 못 받으니까 내 방까지 이제는 봉준이도 못 받는데 네가 받으려고 해? 아 족같아 아, 진짜 거짓말 하고 아, 아, 아 정말 짜증이 나 진짜 아, 거짓말 하고 진짜 그거 맞는 말이긴 하지 그건 맞아 제발 좀 사람들 좀 구슬려 추천 좀 받아 좀 많이 받아 제발 어떻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 무햄털 문화는 추천 안 받고 그러니까 아 그치 아 이거 추천은 좀 받긴 해야 되는데 합창업체의 서러움이래 너무 서러워 진짜 그렇지 아 근데 내가 추천이 근데 좀 그냥 이런 말인 것 같아 씨부려라 난 안 할 거다 하나쯤은 어, 이거 어, 네. 진짜 그만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이번에 형 그 저 상이랑 큰 상 받으면 좋지 아 아 근데 이번 설 어떻게 넌 올라갈 거야? 올라갔다 와 하루쯤은 아니 난 달력 배달 하는 김에 이제 하루 갔다가 설날에 방송하려 했어 아 진짜 미쳤나 왜왜왜 아니 달력 배달 그 녹화한 거 설날에 튼다니까? 설날 전에 설 특집으로 너 내일 당장 가도 지금 늦어 이 새끼야 그거 언제 늦어? 월요일 아니야? 언제 아, 언제 뜰 거야 형님 미치겠네 그거 아니 오메키 형은 지금 어? 지금 상황도 안 좋은데 어제 갔다 왔는데 너 왜 안 가냐고 너 편집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아 그래? 어 그럼 내일 모레 갈까? 어 갔다 와 어, 내일 모레 갔다 올게 내일 모레 응 어 내일 모레 갔다 와야겠다 빨리 갔다 와 진짜로 간 김에 저 민지 생각해야 돼 저 그 스승님도 뵈야 돼요 누구? 민철이 형님 마이 스승님 아니 지코 형님이나 뵙고 와 나만의 조선생 어? 지코 형이나 뵙고 오라고 지코 형님 아 아니 지코 형이 조금 성긋더라고 이제 아 진짜 아니 너 지코 형님이랑 나랑 셋이서 술 먹방 한번 잡어 아 진짜로 나 그거 고래사에 새우등 터져 나 진짜 죽을 수도 있어 아니 뭐 내가 거기서 생각해봐 내가 거기 지코 형이랑 막 드립쳤는데 지코 형이랑만 하고 형 한번 배척했어 그럼 봉박이 형 돼 어? 화나지 그럼 내가 아 그런 게 어딨어 형이 형 드립하는데 내가 형이랑 이렇게 해서 막 샤바샤바 이렇게 티키타카 하고 지코 형을 살짝 배척한 느낌이 났어 그럼 지빡이 형들이 나 우직 욕하겠지 그러니까 난 사이에 껴서 등 터져 진짜 그래? 해도 둘이 해야지 난 진짜 등 터져 뭐하냐 너?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날 사랑해 줘요 아, 그래, 그래. 사랑 받고 싶지. 여러분들 얘 진짜 취한 겁니다. 아니 안 취했어요 아직. 예. 야, 님 온몸이 싹 빨개진다. 그러니까 온몸이 다 빨개지네. 불타고 너무, 있어. 너무 꼴보기 싫네. 미안 미안. 많이 컸네. 그래 많이 컸지 이거는 이건 많이 컸지 많이 컸네 아직도 미치, 난 아직도 아른아른 나 목당 새벽에 혼자 가면 목당 혼자 있거든 그때마다 생각나 그때 이 형이랑 맥힘이 형이랑 목욕탕 갔을 때 와 아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 탕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 그러니까 은호가 들어오니 아! 아 씨발 여탕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내 전년 여자친구보다 커 맥힘이 형이 아 진짜로 개쩔어요. 진짜 이 형도 조금 심한데 맥힘 형은 진짜 이래. 여자 싶으면 그냥 짜면 뭐 나올 것 같아. 아 진짜. 지랄하죠. 진짜로. 너무 같다. 너무 같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맥힘 형은 진짜 심각해. 맥힘 형. 진짜 형 인정하지 근데. 인정하지. 아 맥힘 형은 그거 있지. 너무 큰 것도 안 좋아요 여러분 허리만 아프지 적당한 게 좋아 아니 무슨 네가 공감하는 척을 해 진짜 평소에 그래. 뭐 14호 뭐 볼링공 들고 다니니? 그래 모르잖아 너 너랑 관련이 없잖아 그래. 네가 뭘 알아 나도 있어 얘들아 뽕도 많이 차면 찰수록 무거워져 허리 아파 진짜 너는 진짜 목이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 진짜로 아! 근데 형은 되게 막 글래머러스한 여자 좋아한다며 나 글래머러스한 좋아하지
아, 이 새끼가. 아, 그게 아니라 이제 형은 어떤 매력에 이제 확 빠지게 된 거야? 물론 민수 누나도 되게 매력적이고 너무 착하고 그러지만 형이 처음에 이제 민수 누나에 꽂혔었던 부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매력적인 부분. 민서, 어. 진짜 몰라서 그렇지 글래머야. 아, 이건 맞지. 아, 진짜. 아,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로, 예, 진짜 여러분들이 몰라서 진짜 글래머예요. 제가 이때까지 본 여자 중에서 몸매 제일 좋아요. 정말. 근데 맞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막. 미드만 출중한 것보다 차라리 허리하고 골반 있고 이게 더 낫지 않아? 맞지?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아는 척 하면은 그냥 이제 좀 약간 쇼윈도 부부 느낌 안 나잖아요? 아, 맞지. 아, 뭘 비꼽니까? 네. 이제 맞아요. 여자는 얼굴 딱 평타치고 몸매 좋은 게 더 나아. 나는 개인적으로. 아, 그렇지. 이게 좀 약간. 왜냐면 얼굴은 질려. 근데 몸매는 본능적으로 3일마다 보고 싶어. 진짜로. 이건 맞죠, 여러분들? 얼굴은 평타고 성격 좋고 그냥 이렇게 남자만 이렇게 잘 들어주고 맞아, 맞아. 홍 잘해주고 코드 맞고 이러면 진짜 몸매 좋은 게 최고야. 맞아. 관리 잘하는 분들. 몸매 관리 잘. 근데 몸매는 뭐 진짜로 저기 그 뭐야 타고나는 거야, 되는 건데. 야, 팡아, 너 기죽을 게 없는 게 이 몸매가 미드를 말하는 게 아니란다. 나중에 가면은 딱 스쿼트 잘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요새 발레를 다녀. 그러니까 진짜 팀풍마냥이 딱 애플리 딱 골반 얇은 허리 이것만 있어도 몸매 좋다고 할 수 있지. 하지 말라고. 잘하네. 그래, 괜찮네. 야, 근데 옷 그렇게 입고 뒤에서 여기 쫙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다크소울 몬스터 같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처음에 말했던 거 하계 진짜 하나봐. 요즘에 하계 연습하나봐. 식사하네 다들. 실수하네. 아, 근데 얘도 좀 약간 발음이 안 좋나봐. 아, 이렇게 들었어. 뭐? 식사하네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맞지 맞지. 니도 이사 맞지. 식사하네. 맞지. 아, 맞죠. 식사하네 이러길래 이거 뭔 소리를 하나 이 생각했지. 오빠 왜 굳은 살이 이렇게 많아 발에? 응? 와, 원래 군대 갔다 오면 다 굳은 살 많아. 발이 무슨 단단하네. 이건 발이야 돌이야? 아니, 원래 갔다 오면 굳은 살 진짜 많아.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예. 와, 이거 미필 발바닥 보세요. 와, 맨날하지. 진짜 맨들하잖아. 군대 하나 없이. 나 여러분들 그치? 맞아요. 아니에요? 갔다 온 사람들은 원래 좀 약간 굳은 살 많은데. 아니 뭐 그러면 뭐 씨발 군대 의무가 아닌 뭐 서양인 발바닥은 나 핑크 발바닥이냐? 아, 그래 안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굳은 살 치료제 이런 건 없겠네 서양에? 아니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맞지? 아니, 그게 소리야. 아니 워크아를 자주 신으니까 그런 거지. 아, 진짜. 아, 아닙니다 진짜로. 네. 아, 평발 아니에요. 그냥 오늘부터 240시간 해. 갑자기 또 그냥 민심 좋을 때 해야지. 언제 갈지 모르는 게 민심. 아니, 미쳤나봐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막 추천을 받으라 했었고 막 240시간을 해라 했었고 막. 아니 미쳤나봐 진짜. 뜬금없는 말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아, 움직여. 아, 그래도 오늘 술 술술 잘 넘어가네 진짜 술이. 아, 뭐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뭐. 막장 할까? 막장 하자 이제. 아예 다 마셔. 남기는 거. 아, 우리 민봉 형님 감사합니다 맥국에. 아, 근데 술은 막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이거 맥주 너무 배가 불러. 나 배가 부르다 이제. 막장 안 돼 딱. 내가 먹을. 배 터져버릴 거야. 술 물에서 먹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야. 그래. 그러면 진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지 마. 야, 너가 진짜. 술을 먹어. 술이 너를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돼. 아, 진짜. 오빠 말 들어. 제일 미련한 거야 진짜로. 그래. 여러분들 알죠? 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진짜. 최우선 형처럼. 와! 소주 5병 먹더라! 와, 그분은 반주로 1병 반 먹던데? 나 잠깐 봤거든, 술. 와! 소주 5병 먹더라, 5병! 말이 되냐, 그게? 와. 진짜.
어, 그니까 그분은 진짜야, 진짜로. 아, 근데 여러분들 계속 뭐 혼모노네, 혼모노네라고 하는데 그 뭐예요, 요즘? 혼모노 뜻이 진짜다. 응. 아, 일본 말이야? 어, 혼모노, 진짜. 그 왜 갑자기 또 드립 나오는 건데? 그거 너 이름은 해서 나오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그 도우맨에서 같이 나온 건데. 유래돼서. 근데 혼모노는 원래 많이 쓰니까. 원래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냥 진짜다 말고. 애니 안 보대. 아, 애니 좀 봐라 진짜. 와. 응? 나 애니 좋아하거든. 애니는 진짜 남자들은 애니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드래곤볼 쓰는 덩크. 배워라 진짜 오빠한테. 와. 이 봐봐 내 취한 거 같으니까 다 콜라 챙겨주는 거 봐. 이런 거 하나에 열심히 너가 들거든. 아 적같겠네 너. 민성 언니, 민성 언니를 생각해서. 민골이 오싹하네. 감기도 민서야. 아닌 거지. 어 근데 얘 진짜 흉가에 나오는 귀신처럼 생겼어. 민서야 이거 먹고 정신 차려. 이렇게. 어? 정신을 왜 차려. 배워라 진짜. 아 형은 원피스는 안 봤나 봐? 나 원피스 안 봤어. 아 왜 원피스는 싫어했어? 아 왜? 나 원피스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원피스 게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아 그치 당연하지. 그쪽은 팬덤이 워낙 세니까. 원피스 좋아해. 아 그래? 어, 나도 되게 좋아하거든. 아 너 원피스 누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원피스 아! 팬 많으니까 원피스 더 좋다고 하는 거야. 아니 원피스에 죽고 원피스에 살지. 아니 나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막 싸우는 만화 안 좋아했어 어렸을 때부터. 난 딱 좋아했던 게 짱구는 못 말려 아따맘마 딱 두 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맞죠? 이게 진짜 제일 무난하고 일상적인 재미, 소소한 재미가 있었지. 아니 근데 나는 이제 그게 딱 좋았지. 명탐정 코난. 아 코난도 어떻게 보면 가끔 보면 재밌었지. 코난은 니는 뭐 어디까지 보는데? 은지기는 인지기? 네? 은지기 은지기 아, 아 은지기 아 은지기 아 씨 은지기는 이제 좀 다 알아듣지 이제 조금만 이제 하면은 센파이 이런 거 많이 보지. 순동떡은 간혹가다가 이제 야한 애니 이런 거 많이 보고. 와 나는 이 야한 애니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나 옛날 어린 나이에 조금 야한 거 보고 싶은데 못했잖아 어릴 때. 아 그러면 이제 어, 알지. 씨발 만화 보는데 제목이 아즈만가 대왕이야. 근데 만가가 들어가면 야할 것 같은 거야. 그치요. 끝까지 봤는데 씨발 아무것도 안 나와. 아 맞아 맞아 똑같았어요 진짜. 아 만화방 가면 아즈만가 대왕 봤는데 씨발 그냥 만가가 아니더라고. 맞아 맞아. 왜, 난 양원절 끝까지 봤거든 어린 나이에. 소같이 울었어 그날. 아 진짜로. 아 진짜 그 이건 맞는 것 같아. 존나 야한 건 줄 알았거든. 만가 뜻이 뭐야? 만가가 이제 일본어로 만화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가라 하면 좀 야한 그렇죠. 만화로 그치, 그치. 인식이 있으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어 씨 오지게 신기하네. 아 그래 형제 모르겠어? 이제 좀 약간 솔직하게 어. 말하면은 그 애니 개짜가족 진 누나가 진짜 이쁘잖아. 그 남친 똥 싸잖아. 아 남친이 아니 국회의원이야. 음식 이상한 사람 아 진짜야. 진 누나 이뻐. 어. 뭐 알죠 여러분들. 어. 진 누나 진짜 이뻐. 진 누나 이쁜데 막 이제 그 왜? 아니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진 누나는 어. 여기에 점 찍혀 있는 그인데. 아 고태추 누나 고태추 그래. 누나. 아 진 누나가 아니라. 고태추 누나. 고태추 누나 진짜 이뻐. 어. 진 누나는 아니야. 진 엄마야. 아, 고태추 누나 진짜 이뻐. 아, 근데 이 시간 만 명이 봐? 왜 이렇게 많이 봐? 너 몰랐네? 최근 방송했겠지. 아. 만 명이나 봐? 만 명 무셔 지금. 내 폰 어디 갔냐고. 여러분. 10초면 믿으시겠습니까? 아! 왜 그래! 아, 예, 만명 코스프레 오져버리네! 야, 이거 내가, 예, 아, 저기 형 거 아니잖아. 어, 바지 하나. 있어요, 바지 어. 있어. 바지 있어요, 진짜. 나만 남겨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걸? 그러네. 만 명이나 있네. 오빠. 응? 그래. 살 좀 빼자. 그래, 아, 살 좀 빼야 돼, 아. 아니, 둘이 헬스장 안 가나? 아, 가고 있지. 오지게 열심히 하지. 맨날 가. 맨날 간다고? 야, 지금 진짜로. 거의 다 산란기 암캐야. 알 가득해, 지금. 아니, 봐봐. 아, 진짜로 개쩔어. 야, 너 오빠 가슴 좀 맞아봐.
와 이거 뭐야? 개쩔지. 벽돌 들고 다니. 아 이거는. 아씨 뭘 이렇게 만져? 아 진짜로. 달라 둘이 느낌이 달라. 그렇지 단단한지 오빠가. 너 본다. 만져봐라. 아씨 인정? 근데 솔직히 이거 존나 멸치라서 그런 거야. 아 무슨 멸치가 이렇게 나와? 멸치들은. 형 인민군 시절에 이거 있었어? 어. 있었어 형도? 바로. 근데 뛸 때 출렁출렁 안 걸리나? 맞다 걸린다. 난 진짜 농담 안 하고 여자가 된 것 같아. 아 진짜로? 어. 아. 아 봉준이 형 살 빠졌을 때 그 게이머 아. 시절 막 그 짤드 몇 개 있잖아. 막 이러고 있는 사진 막 이런 거. 경기 끝나고 나오는 거. 와 진짜 볼품 없더라. 아 지금이 훨씬 나. 나는 지금이 이제. 아니 아야 형 여기서 좀 빠졌을 때 있지. 어. 여기서 한 10kg 빠졌을 때가 리즈 시절 형 옛날에 그 머리 좀 만지고. 아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너무 살이 많이. 아, 지금은 쪘어. 너무 좀 너무 쪘고 여기서 한 5kg 10kg 빠졌을 때 그 리즈 시절. 아 지금은 이제 그 뭐야. 그때가 제일 낫다. 보기 좋고 이런 걸 떠나서 위험하니까 지금 위험해. 그러니까 진짜. 작년 이맘때쯤 그때가 리즈였어. 그때 인학장님이랑 첫 합방했을 때. 그쯤이었나 작년 어, 이맘때쯤? 그때가 진짜 잘생겼었어. 그 아, 뭔 소리야. 그때 진짜 개꼴보기 싫었는데. 아 비와이 머리 때 그래. 비와이 머리 때가 제일 잘생겼어. 그래 비와이 머리 때. 존기였어 존기. 그래 비와이 머리 때가 진짜 그래. 잘생겼어. 거기서도 조금 더 빠졌을 때가 제일 리즈였어. 그나마 귀여웠어. 잘생긴 적은 없었다고요? 그거는 이제 왜곡이라고 하죠. 네, 이제 그때가 더 귀엽다를 이제 조금 왜곡돼서 잘생겼다고 말하는 거. 그때 이제 좀 약간 서윤이랑 우결했을 때. 그때 아, 잘생겼어? 그지. 그때가 제일 나았어 그나마. 잘생긴 적은 없었지. 송리더 머리 했을 때도 좋았어. 어 맞아 맞아. 그때쯤. 진짜 여러분들 본래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이제 진짜 하나만 걸려라는 마인드로 다 하거든요. 송민호 머리, 아, 비와이 머리, 맞지. 진짜 싹 다 했었는데 뭐 발로텔리 머리 뭐 다 했어. 아니 근데 형님들 이 형님이 클럽 가면 인기가 없을 것 같아. 아 핑계광 형님 어서 오세요. 그 인기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 형 막상 강남 클럽 갔는데 진짜 뭐 나이키 티 하나에 반바지 슬리퍼 신고 왔다. 진짜 저 새끼 뭐 되나? 이렇게 여자들 궁금해. 어 진짜 원래 이거 컷이거든. 근데 들어와서 막 그냥 나이키 반팔에 뭐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있으니까. 와 저 새끼 뭐 있는 새끼구나 뒤에 백이 어마어마하구나 아레나를 어떻게 들어왔지 저러고 막 되게 엄청난 부자로 알아. 그래서 오히려 이런 와꾸가 클럽에서 먹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진짜. 아 지, 알고 맞잖아 근데 인정? 맞지도 않은 소리로 하는데 진짜로 안타깝다 호구가 되어가는 게. 아 근데 불구르 형 말 할까? 아아아 우리 형 회개하고 이제 잘 저 인생 어떻게 잘 살아가는 형한테 왜 그래? 와 저 불구르 형 전 진짜 존경합니다 형님. 예. 그럼. 아 근데 저도 회개했습니다. 예 오늘 저기. 3시 11분에 재욱이 형 방송 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아 진짜 가서 네. 다같이 주 기도문 외우면서 네. 네? 잠깐 갑시다. 아 일단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딱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와 오늘 한 10시간 방송했나 우리? 어 그치 11시간? 나 오직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또 네, 또 재밌는 방송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아침, 아니 낮 방송에 뵐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엄마랑 목욕탕 좀 갈게요. 때 좀 벗겨야겠어요. 계속 긁고 있었어요. 아니, 여기 빨간 거 보이시죠? 계속 긁고 있었어요, 진짜. 진짜 너무 간지러워서 내일 목욕탕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결승전이죠. 네, 결승전 중계하니까 5시 하거든요. 5시? 네, 5시 하니까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뵙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좌표 무행사 형들 방으로 가주세요 형들. 빠이짠젠.